안녕하세요, 이리와입니다. 크크. 이젠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온 것 같아서 목소리던 자막던 뭘 넣어야 하는데 말하는 것도 서툴고 글솜씨도 없고 해서 대신할 프로그램 찾고 있어요. 청취자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찾았어요. 다이캐스트라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오용해보세요. 여러 캐릭터는 다양한 목소리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좋았다면 광고하는 줄 알겠어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도 가능하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얼마 전에 만들어놓은 컴퓨터 가져다 설치하려고 하는 형 사무실에 가고 있어요. 가서 프린터와 이것저것 편하게 쓸 수 있게 세팅해주고 13년 된 아이맥을 고쳐달라고 해서 봤더니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돈 아끼라 했어요. 저녁은 먹고 가라는 형의 말에 고맙긴 하지만 시간이 늦어져 집에 와야 하기도 해서 빠르게 차에 타 직구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점점 배가 고파 오더라고요. 어차피 인천 지나는 길에 오목골 들려 먹고 가야겠다 생각 들어 아님 일부러라도 와서 먹고 가는 맛집이니 가서 호로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도착했으니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먹고 올게요. 아차차, 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형이 서운해할 것 같아 적고 갑니다. 와이프와 딸들 주라고 항상 챙겨주시지만 요번에도 비싼 화장품들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형 항상 고마워. 다음에도 기대할게.